You call me a saint, but you know I'm a stranger, unwilling and able to do what you want. You think I'm a thinker, but I'm just a singer, all busy and pretty. 안녕하세요, 루츠나예요. 오늘은 가을 느낌 충만한 웜 카키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울긋불긋한 피부톤을 보정해줄 수 있는 노란 컬러 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요즘 피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울긋불긋해졌어요. 전체적인 피부톤을 잡아주고 살짝 톤업 효과도 줄 수 있는 노란색 컬러의 베이스를 손으로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오늘 연출할 웜한 메이크업과 잘 어우러지도록 제 피부톤과 비슷한 페탈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줄게요. 조금 더 밀착 있게 바르고 싶다면 스펀지로 두드리며 마무리해주셔도 좋습니다. 투명한 세팅 파우더를 사용해서 부분별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세팅해줄게요. 저는 유분기가 잘 올라오는 눈가와 코 부분, 그리고 광을 조금 죽이고 싶은 팔자주름 이마 위주로 톡톡 얹어주듯 발라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얼굴 이목구비를 살려줄 수 있는 쉐딩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한창 붉은기가 거의 없는 삐아의 피넛 블러썸을 잘 사용했는데 요즘은 적당한 음영 브라운 컬러의 마카다미아 블러썸 컬러를 애용하고 있어요. 눈, 코, 입 같은 이목구비를 먼저 살려준 후 얼굴 라인이 정돈되어 보이도록 얼굴 외곽 부분에도 컨투어링 해줄게요. 다음은 정말 얇은 브로우 펜슬 제품으로 속눈썹을 정교하게 그려줄게요. 눈썹 밑라인을 기준으로 한올한올 한올 그리듯이 연출해줍니다.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해주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어서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오늘 가발을 착용할 거라 톤이 잘 맞도록 애쉬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잘 사용하는 컬러예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 뷰러로 속눈썹도 꼼꼼하게 컬링해줄게요. 저는 언더도 살짝 찝어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매트한 음영 브라운 컬러의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8호 꿀 미스가루를 사용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은은한 음영감을 깔아줍니다. 저는 단독으로도 잘 사용하는 색상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섀도우인 3CE의 트리플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이날 촬영 전에 떨어뜨려서 살짝 깨졌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쉬머한 핑크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과 언더라인 중앙 부분에 넓게 깔아줄게요. 컬러가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줏빛의 섀도우 컬러로 방금 발라준 섀도우 외곽 부분에 음영을 줄게요. 저는 눈매가 길어 보일 수 있게 뒷부분 V자 중심으로 음영감을 넣어주었어요. 컬러가 너무 핑크도 또 너무 퍼플도 아니라서 웜쿨 모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카키 브라운빛의 글리터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앙에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손을 사용하면 펄감을 더 예쁘게 얹을 수 있어요. 그린빛이 돌아 어려울 것 같은 컬러지만 너무 예쁘게 올라오죠?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화장과 어울리는 살짝 붉은기가 섞인 브라운 컬러 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준 후 저는 뒤로 시원하게 빠진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언더 앞머리 점막 부분도 살짝 채워줄게요. 저는 눈동자 바로 밑 중앙 부분까지 오도록 그려줬어요. 눈매가 훨씬 또렷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앞도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펄덕후 눈에는 아이 메이크업이 은은한 것 같아서 글리터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줘볼게요. 브론즈 컬러의 입자가 큰 글리터 펄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요 제품은 약간 반짝이 풀 같은 느낌의 글리터라 콩콩 언뜻이 발라주어야 섀도우가 밀리지 않게 글리터를 얹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연출해줄게요. 저는 속눈썹 위아래에 꼼꼼히 발라주었습니다. 요즘 제가 애정하는 마스카라 중 하나예요. 그럼 아이 메이크업은 끝! You call me a saint, but you know I'm a stranger, a willing and able to do what you want.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먼저 누디한 베이지 컬러의 블러셔로 얼굴 옆광대 부분 위주로 넓게 펴 발라줍니다. Boy,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Down to obscurity, don't let me ever be this alone. 그리고 섀도우에 붉은 포인트를 준 것처럼 톤 다운된 핑크 베이지 블러셔로 방금 블러셔해준 윗부분에 살짝 더 색감을 넣어줄게요. 메이크업이 훨씬 웜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죠? 저는 립으로 조금 더 웜한 느낌을 내줄게요. 요 제품은 갈색에 가까운 블러디한 버건디 컬러예요. 특히 딥한 무드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께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색상입니다. Boy, you look worried, and maybe you should be, 'cause this is a warning. 마지막으로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은은한 크림빛의 하이라이터로 마무리해줄게요. 오늘은 손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코끝과 콧대, 눈썹뼈, 광대, 인중 부분에 톡톡 언뜻이 발라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웜카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카키 컬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린빛이 돌아서 사실 메이크업에 활용하기엔 조금 힘든 색상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렇게 어울리는 붉은빛의 섀도우와 립을 포인트로 같이 사용해주면 예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쿨톤 느낌의 메이크업도 곧 준비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